저는 제가 역모를 꾀했음을 인정합니다. 얌전히 귀향을 다녀온 뒤에 자기 왕이 되시오. 대신 우리 가문의 충성을 다한다는 서약을 쓰고 말이오. 우리도 더 이상은 도정군과 적대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죄만 인정하면 장차 왕이 될 기회는 보장하는군. 대비마마 앞에서 맹약서를 써줄 수 있소? 물론이요. 흥성군 또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전하. 어찌 흥성군까지? 어찌라니요, 전하. 흥성군은 이하정과 더불어 이번 조작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옵니다. 영모 노이 또한 반드시 함께 했을 겁니다, 전하. 흥성군을 극처에 처하시옵소서! 극처에 처하시옵소서! 극처에 처하시옵소서! 이제 나도 왕실도 끝이다. 흥성군에겐 아무 죄가 없습니다. 흥선군에겐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전하.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아이들 상수판인가요? 숫자 외우기? 부사님이 언제부터 부채를 갖고 다니셨습니까? 이상한 시네요. 저것은 숫자 놀이판, 이것은 엉터리 글자모. 부사님 이걸 갖고 뭘 하고 계셨던 겁니까? 이 부채가 아무리 푸른 엿새였던 거다. 그래서 김병훈과 이도는 같은 부채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괜찮으십니까, 도사님? 너, 김작은 저택에 가서 옹주자께 내 서체를 전해줄 수 있겠니? 옹주자가요? 옹주자가께서 이 안에 묵고 있는 지인에게 보내시는 약이요. 기성파 흥사를 속여라. 서찰의 진짜 내용입니다. 거짓 장부를 보여라. 군이 현감으로 위장의 석파를 속여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돈에게 흥성군을 속이라 지시한 내용입니다. 이는 장동 인문이 이 사건을 조작했고 흥선군은 이 사건과 무고하다는 반증이옵니다. 야, 우리 김문의 낙인이 찍혀 있다고 해서 그걸 꼭 우리 가문에서 보냈다고는 볼 수 없는 법이지. 좋습니다. 백 번 양보해 다른 이가 보냈다 해도 이도는 결국 흥선군을 속인 것이며 흥선군은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전하, 최천중 저자가 어찌 조정에 서 있단 말입니까? 저자의 말을 듣지 마시고 당장 내쫓아 벌을 주셔야 마땅하옵니다, 전하! 그만하거라! 최천중이 조정에 나선 것은 벌을 내려야 하나 저자의 말에 틀림이 없지 않는가? 이제 되었다. 과인은 고나다. 버티기가 힘들구나. 이 하전은 제주도로 위리 안치하고 흥선에 대한 논의는 멈춰라. 전하! 전하! 만! 만하거라! 저는 점차 흥선군께 가장 강력한 동지이자 가장 믿을 만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